연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아무론에 나와 있는데요. 규합총서, 주방, 밖에 통고, 온주법, 임원16지, 농정회요, 고사신서, 해동농서, 반찬등속 등 사양아무론에 이렇게 연립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합총서 빙어가 이시 1815년경이고요. 연립술, 연립주,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쌀한 마리씩 써서 맛이 여전하다. 조리법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도 있는데요. 군물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날이 더우면 식이 쉬우므로 가을철 날이 선뢰지는 때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담근다. 연잎이 마르기 전에 빚으면 맛과 향이 좋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술을 담근 후 다른 술을 부어도 맛과 향기가 그대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주방. 문헌에 나와 있는 연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미상이고 1827년, 1887년 연립주 만드는 방법, 연립주 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 팁들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밖에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연립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이분은 10시 정지하셔서 상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일 방법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하엽청방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보충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16지 두 번째 연잎을 싸서 빚는 술을 만드는 방법 연엽 양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명 천상 황예라고 한다 해서 정보 살림 경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취한기 1830년경 연잎주법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잡살을 씻어서 그대로 있다 해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 각각의 뭐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농종의 두 번째, 연잎술 만드는 법, 화엽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맛을 보면 달콤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잡사를 여러 번 시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또 6번까지 되어 있고, 연엽주는 날이 더우면 맛이 쉬어지니, 혹 맛이 쉬어지니 반드시 서리가 내기 전 잎이 마르지 않았을 때 빚는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 연잎술 연잎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사시천여보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또 5번까지 되어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릇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반찬등속 미상이고 1913년 연잎술 연잎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연잎을 준비한다. 밥과 누룩을 반죽하여 콩같이 둥글게 하여 연잎으로 싼다. 연잎에 싸서 매달 2, 3일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